안녕하세요. 은주의 인테리어 꿀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셀프 인테리어 유튜버 이폼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새로운 심오한 게 아이템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타일이에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타일. 네. 보시면 얘는 이렇게 망이 뒤에 달려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먼저 벽에다 타일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필요한 게 이 세라픽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벽에다가 칠하고 이 타일을 붙여요. 이 라인을 보면 지금 망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채워줄. 이게 바로 줄눈 작업인데요. 줄눈.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시멘트, 물이랑 이런 스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준비물, 타일, 면장갑, 세라픽스, 톱날고데, 뿔헤라, 스펀지, 고무주걱, 흑손, 시멘트, 물, 여분통,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로 시공할 구간을 표시한 후에 뿔헤라와 톱날고데를 사용하여 벽에 세라픽스를 얇게 펴발라주세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묽은 지점토 같아요. 어허. 네. 이렇게 좀 얇게 벽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턱. 틈이 생기잖아요. 풀 모양이니까. 네. 이렇게 생겨야 그 타일이 접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타일 붙일 벽 구석구석에 세라픽스를 다 바르면 타일을 붙여주세요. 타일과 타일 사이의 간격은 타일 조각을 세로로 세운 간격만큼 띄워주세요. 네. 맞춰서 원하는 구간만큼 벽 타일을 계속 붙여주세요. 이제 아래는 이게 아까 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사이즈에 맞춰서. 타일을 다 붙인 후에는 최소 5시간 이상 말려주세요. 하루 정도 방치해주셔도 좋아요. 벽 타일이 다 말랐다면 이제 타일 줄눈을 시공해볼게요. 시멘트를 섞기 전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시멘트 가루와 물을 섞어 시멘트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치약 정도의 정성이 나올 때까지 네. 물과 시멘트 가루를 반복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섞어서 치약처럼 만들어주세요. 시멘트 반죽이 완성되면 고무 주걱으로 떠서 타일 줄눈 사이를 메꿔주세요. 이제 이렇게 묵직하게 잘 붙어서 해서 이렇게 그냥 빈틈에 시멘트 반죽을 밀어넣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면에는 그저 이렇게 빈틈에 밀어넣는다. 나를 세워서? 네. 표면에 묻은 시멘트는 시멘트 반죽을 묻힌 지 한두 시간 내로 닦아주셔야 해요. 스폰지에 물을 살짝 적셔 쓱쓱 닦아주세요. 오, 이렇게 닦아내고 또 네. 닦아내고. 집들이 청소하는 기분으로 닦으시면 돼요, 여러분.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 마무리해줍니다. 뭐 마무리하기 좋은데? 버리면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붙여놓은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엄청 깔끔해요. 네. 이거 떼어낼 때가 기분이 그렇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완성!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여러분도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잘 말리기만 하면. 네, 이렇게 예쁜 부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테리어 꿀팁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